받으셨고. 받으셨어요. 네, 누구요? 아니요. 아, 받았어요? 받았어요. 네? 아, 노래에서 받은 건 상관없어요. 네. 누구였죠, 아까? 이진이? 네? 아, 이거는 상품하고는 다른 거고요. 김은선. 그, 제가 춤 잘 추시고 박수 많이 주셔서 드린 거와 또 이거하고는 겹치는 거고, 노래장 상품하고는 별개입니다. 고, 경숙님. 네, 여기 있습니다. 네. 자, 또. 정경수님. 아까 받으셨고. 자, 이제 회장님께서 좀 석장만 뽑아주세요. 네. 몇 장 남았어요? 두 장 남았나요? 두 장. 네. 자, 뽑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한 장씩 한 장 확인하면서, 아, 시원하게 흔들어 주십니다. 아, 확실하게 섞으시고. 네. 자, 뽑아주세요. 아휴, 그 무거운 거를 좀 조그맣게 만드세요. 흔드시고 숨이 차고. 네. 조금 먹지. 이게 이 그 행운권을 그냥 한 분한테 많이 드려서 그래요. 한 번씩만, 한 장씩만 드려야지. 네. 주경수 씨. 주경수님. 네, 아까 받으신 것 같은데. 제 기억으로는 받으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이성희. 네, 이성희님. 010-9213으로 시작합니다. 이성희님. 안 계시지요? 지춘화님. 이분도 아까 받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신은자님. 신은자님 안 받으신 것 같은데. 신은자님 받으셨어요? 네. 자, 이제부터 이제 선착순 두 분만 딱 두 장이 남았습니다. 정병도. 정병도님. 정병도님. 박경자님 아까 나왔었는데 아무도 가셨고. 네, 또 박경자님이고. 네, 이번에는 경자는 경자인데 김경자님이시네. 김경자님. 네, 23316. 네, 맞습니다. 네, 축하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한 분. 한 장 남죠? 마지막 한 분. 전옥하 씨. 전옥하님. 전옥하님 안 계세요? 8989. 네, 뭔지 팔았습니다. 근데 안 계시네요. 네, 이순자님 또 나왔고. 이삼덕씨? 이삼덕님. 안 계십니다. 안 계십니다. 한성현씨. 한성현님. 야, 자, 이제 끝났습니다. 아유, 축하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. 네, 만원짜리 우리 상품권은 모두 다 드렸습니다.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버리면 쓰레기가 되니까 이래서 드렸고, 이제 영예 대상. 자, 가장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 1회 때 대상을 받았다는 게 영원히 기억이 될 수 있고 기록이 될 수 있는데. 자, 영예 대상. 트로피는 회장님께서, 세탁기는 부회장님께서 주시겠습니다. 참가번호 불러주세요. 참가번호? 네? 잘 몰라야 돼. 이게 내 글을 몰라가지고. 박수 주세요. 참가번호. 1번은 1번인데 진짜가 뭔 잔지 안 보여요? 17번 17번 최지영. 최지영씨
이거라면 제가 곤란한데요. 여기 자리에 없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아가씨, 아가씨. 예. 아가씨. 예, 그러니까요. 저희가요, 규칙상 이 자리에 안 계시면요, 드릴 수가 없습니다. 1등 아니라 벨 저걸 하셔서. 요거는 보류를 하겠습니다. 아, 네. 행운권 추첨도 그렇고 모든 게 현장에 계셔야 시상이 되는데 오늘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상품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. 어차피 트로피는 오늘 날짜로 제작이 됐죠. 그러면 트로피만 전달을 해드리고 세탁기는 2월이 돼서 다음 노래자랑 때 더 큰 상품으로 보탬이 돼서 드리는 걸로 어떻습니까?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? 예,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요, 저희가 이거를 드리고 좀 현장에 계시는 분을 드려야 되는데 현장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거 보유를 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이거 다음 행사 때는 누가 또 행운이 돼서 가능하실지 제가 그때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. 오늘 대상을 탄 우리 최지영님에게는 트로피만 전달을 해드리고 세탁기는 다음 노래자랑 때 2월로 해서 그때 더욱더 큰 상품으로 전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. 회장님 간단하게 기념 촬영하겠습니다. 저희 시상 받으신 분들, 수상하신 분들 전부 좀 무대로 올라와주세요. 지금 전부 막 가시는데 자 일단 좀 무대로 올라와 남은 분들이랑 또 우리 저기 심사